그러면 그 옆에 계신 졸업생이시지만 지금은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강유아 참스 디자이너신데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정말 질문이 궁금했어요. 참스를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지, 참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있을까요? 제가 이 학교 다니고 있을 때 네.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이죠? 네. 근데 어차피 졸업하고 나서 제가 제거 브랜드를 할 건데 그 전에 어차피 망하더라도 학생이니까 경험으로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망하더라도 어떻게 한번 부딪혀본 다음에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부딪혀보자. 네, 근데 그런... 위험하는 건 최선을 다하자 이거였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위험하는 건 최선을 다하자 이랬는데 대박이 터지셨네요 그래도. 아니, 그렇죠. 아, 운이 좋으셨던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석태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석태 교수님은 제가 기사를 접해서 알게 됐습니다. 칼 이석태라는 브랜드가 벌써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주년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와 그리고 교수님의 노하우 그런 게 있다면 알려주시죠. 먼저 20주년은 사실 중간에 제가 이제 조금 공백이 있어가지고 20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19년 정도. 네. 그래서 뭐 사랑을 받는다기보다 저는 이제 뭐 여기 패션 디자이너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되게 이 직업이 저한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지금까지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즐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다. 정말 말이 쉬우죠? 저도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교수님들처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처럼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꿈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면서 열심히 꾸준히 한다면 이분들처럼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최선임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교수님 옆에 계신데 놀라시지 말아주세요. 네, 최선임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쪽에서 희망하시는 뭐 학생들이 여기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수님이 패션 쪽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패션을 공부해야 되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될 수 있고 어떻게 쉽게 패션을 공부할 수 있는지 공부법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말을 바꿨는데 패션 쪽에서 일하려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학교를 다녀야 패션 보면서 이런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네. 두 교수님 잘 해주시고 양도하시는 걸로 네. 교수님 이따가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안 보여요? 다시 드릴게요. 네, 옆에 그러면 로건 교수님께 제가 질문 동일한 걸로 드려볼게요. 패션 쪽에서 일하려면 어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학교를 다녀야지만 패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떤 학교인지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학교가 참스 강요한을 탄생시킨 학교잖아요. 너무너무 멋있고 네. 자랑스러운 후배 디자이너인데 지금 뭐 업계에서도 굉장한 엄청난 네. 디자이너라고 호평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고 저 친구가 이 학교를 나왔다는 건 우리 학교가 그만큼 그렇죠. 좋다는 거겠죠. 힘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무엇을 배우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건 다 중요하지만 네. 항상 순간순간이 자기에게 배움이 되고 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상대방의 이야기가 자기의 스토리텔링이 된다면 네. 그 100년, 200년, 300년 된 브랜드도 이길 수 있는 탄탄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매 순간순간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네, 자기의 네. 능력도 그만큼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와닿는 것 같은데 로건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마이크를 건네 받으셨죠. 정보영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람의 코디 스타일을 정할 때, 연예인 때 코디 스타일을 정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보시는지, 중요하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거는 그 연인 셀럽이 어떤 분야에 있느냐에 대해서 다르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미 같은 이번에 가시나 같은 경우는 좀 섹시 컨셉이지만 노출이 네. 없는 섹시로 인해서 좀 가시나라는 표현이 어딜 가시나도 있지만 여자를 빗대는 그 어떤 그렇죠. 사투리 같은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자의 패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 안무와 밀접한 관계로 좀 스타일링을 표현하는 쪽에 좀 중점을 두었고요. 네. 가수들은 보통 이제 안무라든지 아니면 노래 분위기라든지 컨셉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연기자들은 이제 드라마 역할에 따라서 네. 그 역할이 어느 역할이냐 부잣집 딸내미냐 네. 아니면 좀 뭐 청순한 역할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미지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그 어떤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연예인의 스타일과 소속사가 생각하는 연예인의 스타일 상반된 의견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난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나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신다고? 네, 화를 내신다고. 네. 일단 화를 내고요. 절충을 시키죠. 네. 아, 이러한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대화로 안 풀리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화를 내는 건 농담이고요. 아, 알겠습니다. 화를 내면 큰일 납니다. 네, 짜요. 화를 내면 안 되죠. 부드럽게 우선 대화를 네. 하면서 절충을 하고 뭐 물론 연인이 원하는 스타일링이 있고 기획사에서 원하는 스타일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팬들이 네. 원하는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충이라는 것을 서로 회의를 통해서 많은 컨셉 회의를 통해서 그렇죠. 예, 하나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 예, 방향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의 교집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죠. 또 궁금한 게 또 해소가 됐네요. 다음에는 또 옆에 계신 이선진 교수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솔직하게 해주세요. 만약 내가 지금 모델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일에 정말 도전해서 내가 1인자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직업이 따로 있을까요? 아 정말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네. 원래 꿈이 네. 엄마 엄마 와이프 현모양처럼요. 그래서 네. 20살이 딱 되면 결혼을 해서 네. 아이를 다섯을 낳고 평범하게 다림질을 집에서 와이셔츠를 다리고 이렇게 살려고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꿈이었는데 저 정말 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꿈대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그렇죠. 아직 아이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아마 다시 태어난다면 네. 되게 일찍 결혼을 해서 예, 그 꿈을 이룰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굉장히 행복하시잖아요. 아, 예, 예. 정말 그렇죠. 제 일에 만족하는데 네. 그래도 이미 왜요? 안 만족해 보여요? 아, 그래도 이미 꿈을 이루신 거죠. 정말 행복하다고 네, 안 만족해 보여요? 너무 너무 웃으신데 네. 네. 그 다음에는 옆에 계신 강요한 졸업생 창스 디자이너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뭐 이성태 교수님부터 최선임 교수님부터 로봉 교수님, 정보영 교수님, 이선재 교수님 앞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선배님이시죠. 네. 사회생활 하실 때 앞으로의 10년을 이분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향후 10년 계획 들어보고 싶습니다. 생각하신 게 따로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참스가 10년 후에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10년은 여기 네. 교수님들, 선배님들처럼 되려고 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참스 앞으로의 10년도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이랑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앞으로의 10년 후의 참수도 지금의 참수랑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 지금의 참수처럼 꾸준한 사랑을 또 받고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실 만큼 10년 후에도 많은 분들께 또 노력하실 만큼 대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차례입니다. 이거는 질문지 없는데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교수님이 바로 제 옆에 계시는데 계속 탁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말 열심히 패션 쪽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 학생들 여기 많이 와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드릴 말씀은 너무너무 많고요. 아까 참수 강요한 대표가 네. 너무 겸손해서 말을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네. 보충 설명을 살짝 할게요. 네. 강요한 학생이 한 5년 전인가? 네. 네. 저랑은 굉장히 절친하게 잘 지냈던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항상 맨 앞자리에요. 남자 두 명이. 그래서 늘 키 큰 남자의 둘이서 네. 장난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네. 제가 또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시간이 많다 보니 네. 매일 저녁을 같이 하고 그러던 어느 날 브랜드를 낼 거래요. 어떠셨나요 그때? 좋지. 긍정적인. 또 디자인 전공이었거든요. 네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러면 브랜드명은 그러니까 참스래요. 그래? 그러면서 막 뚝딱뚝딱 온 학교에 네. 엘리베이터든 계단이든 교실이든 자기네 네. 참스 스티커를 아직도 제 노트북에는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참스의 그 슬로건? 네, 자기네 그 스티커를 제 필통이고 뭐고 네. 온 학교 책상 밑에까지 홍보 완전 다 붙여 다니는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도 네. 또 키 크니까 얼마나 좋아. 높은 데까지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렇게 붙이고 다니더니 네. 열심히 뛰었어요. 어쨌든 공장도 다니고 뭐 한다고. 근데 어느 날 정말 그냥 딱 알파벳 T하고 똑같이 생긴 검정 T를 가지고 왔어요. 알파벳 T와 똑같이 생긴 T? 뭐 특별한 패턴과 특별히 뭐 대단한 것도 없었어요. 네. 딱 그 T에 하얀색 장미꽃을 그려서 네. 참스라는 이름을 가운데로 이렇게 뺐어요. 오. 교수님,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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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 이쁘단 말은 안 나오고 네. 왜 확 이쁘다는 소리가 안 나왔어요? 별로 안 예뻤어요? 제가 볼 때 너무 평범해서 평범해서? 그런데 이거 팔 거래요. 네. 주문도 다 했고 뭐 네. 이거 다 밀었고 어쩌고 네네 네. 그래? 근데 요한아 이게 아무래도 너가 지금 아직은 학생이니까 그쵸 이 기라상 같은 디자이너들한테 밀릴 수도 있지 않겠니? 그래서 혹시 스타일을 팔아보는 건 어때? 스타일을요? 네. 그렇게 얘기해 스타일을 판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저는 식으로? 그렇게 쉽게 툭 던졌는데 네. 저 친구가 정말 너무 똑똑한 게 네. 네. 저 아는 동생도 모델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벌써 머릿속에는 짜였었나 봐요. 근데 극적인 표현을 쓰자면 네. 그렇게 하고 촬영을 끝내고 인터넷에 돌리고 네. 정말 극적인 표현으로 다음날 20억이 팔린 거예요. 기적처럼. 진짜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20억이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저 친구가 아까 겸손하게 뭐 운이 좋다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저 입학할 때부터 꿈이 너무 확고했고 네. 그래서 매일 브랜드 된다고 그리고 네. 수업 없는 날은 뭐하니? 이렇게 전화하면 학교 간대요. 어디? 이러면 타 학교에 청강을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또 그게 가능한가요 또? 이제 자기가 뭐 비즈니스를 할 거니까 거기에 관한 이제 타 학교에 한 과목씩 청강을 들으러 다니니까 엄청 부지런했던 거죠. 욕심도 많고 그쵸. 근데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꿈을 네. 뭔가 이루려고 네. 그냥 막연히 어머나 이런 사람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매일 움직였어요.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네. 움직이고 얼마나 바질바질 움직이고 다니는 네. 진짜 스티커 우리 학교에 안 붙여있는 거 없을 정도로 아직도 제가 정말 네. 노트북과 필통이 그대로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참스가 탄생을 했고 네. 사실 운이야 뭐 없잖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운보다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를 대학교 들어오면서 네. 항상 수업도 맨 앞자리 남자애들 둘이 딱 붙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아까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을 이렇게 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했고 이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리에 올랐다라는 걸 사실 대충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최선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까지 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더 열심히 한다면 여기 옆에 계시는 정말 지금의 정말 대단하신 교수님들처럼 그 똑같은 길에 꽃길만 또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수님들 정말 유익한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이었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크쇼가 진짜 여러분들께 집에 가셔도 여운이 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들 퇴장하는 동안 여러분들 큰 박수와 그리고 환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